떠도는 여러분의 고견을 떴습니다. 떠평 보시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십시오. 큰 힘이 됩니다. 어떤 분이 제목도 안 달고 글을 올려주셨는데 그 애국심이 절절히 전달이 돼서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파고 좌파고 하는 짓들 보면 이 나라가 왜 살아나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저런 사람들의 나라를 살리겠다고 절치부심 눈물을 흘리는 분들 보면 애처롭고 안타깝다. 그분들에게는 피와 땀으로 키우던 살린 나라였다. 그러나 나라를 살린다고 나선 사람들 내부에서조차 이기주의에 빠져 서로 등지고 적대하기 일쑤다. 동지를 몰아내고 자기 혼자만 옳고 잘났다고 한다. 이런 이유로 넌 싫고 저런 이유로 쟤도 싫으니 다 쫓아버리고 너랑 나랑 내 말 듣는 몇 사람끼리만 하자며 자위하고 있다. 문재한과 싸우는 데는 면피용 투쟁을 하면서 같은 진영 내에 미운 사람은 적보다 더 적대시하며 사생결단으로 싸우려 물어뜯고 배간시한다. 아직도 우파 진영 내에서 너 죽고 나 살자 아니면 너 죽고 나 죽자로 핏대를 세운다. 누구를 상대로 싸우는지조차 모호하다. 그들은 문재한과 친문의 서포터스라고 나는 생각한다. 정치란 세력 싸움이다. 머리수 싸움이다. 싫든 좋든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권력자를 선출하고 권력을 위임한다. 내년 3월의 최종 승자는 문재양이 될 것인가? 나라를 반역과 외환의 죄로 망쳐놓고도 탄핵당하기는커녕 재집권의 문턱으로 다가가고 있다. 나라의 운명이 어디까지인지 숨이 막힌다. 이 나라의 최후의 의인이 있어 되살릴 수 있으려나 하루하루가 마음을 아프게 한다. 전부 국민들 같은 심정일 거예요.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우선 내가 먹고 살기 힘들어서 불안하고 내 취직 자리가 불안하고 내가 부동산이 없어서 불안하고 이것도 장사가 안 돼서 불안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요. 아니 이 나라가 도대체 이게 되는 나라야. 그전에는요 이런 안심이 있었어요. 뭐냐면 폭정을 저질러도 그러면 야당이 제대로 막 피튀기게 싸워주고 그 다음에 힘을 얻어서 국민들이 그러니까 젊은 대학생들이 일어나서 데모하고 막 그리고 언론들이 참 막 목숨 걸고 싸워서 탄압을 받으면서 백지광고를 내면서도 신문들이 싸워주고 이러니까 그런데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참나 아니 야당 여기 이분 지적하신 대로 야당이 문재한과 싸우는 척만 하고 쬐끔 깰짝깰짝대고 부들끼리 뭐 사생 결단을 하고. 야, 끝내는 이 공작 가지고 이 조성은 공작 가지고 어른어른 거리는 게 물론 박지원과 조성은의 그 공작인데 그 뒤에 어른 거리는 수가 야, 이게 뭐 국민의힘 뭐 바른미래당 출신들 국민의힘 당대표 뭐 어마어마하게 어른 거려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 야, 이 누구 너들 권력 잡기 위해서 그거 이합 집단 요렇게 뭉쳤다가 또 이렇게 빠져서 이렇게 뭉치고 여기서 열리 갔다가 여기서 전리 가서 이렇게 뭉쳐서 공작하고 결국은 너들이 여기 결국은 그거예요. 거기서 열리 갔다 저리 갔다 당명 열리 바꿨다 저리 바꿨다 열리 갔다 갔다 그렇게 나갔다가 들어와서 또 국민의힘 접수하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자 이러면 문재양 정권이 또 집권을 하는 건데 이렇게 폭정을 하는데 또 집권할 수 있느냐예요. 그리고 부정선거를 하는데 부정선거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하니까 이제 이 마지막 말에 하루하루가 마음을 아프게 한대요. 이 나라의 최후의 의인이 있어 되살릴 수 있으려나? 쉽지 않다는 얘기죠. 지금 보이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윤석열 현상이라는 게 이거였거든요. 윤석열이 무슨 뭐 아주 뭐 인품이 훌륭하고 뭐 지도자다운 뭐 면모가 있고 이런 것보다 문정권하고 싸우는 모습에서 그래 저 사람이라면 한번 확 그냥 뒤집어 엎을 수 있겠다. 그거 기대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국민의힘이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난타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건 저런데 왜 들어가서 저렇게 난탈당하고 저게 뭐 하는 거냐 저거. 그래 저 사람이 저 국민의힘에서 경선 통과할 수 있을까? 저 경선 통과 안 되면은 저거 어떻게 되나? 이래서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서 무슨 되지도 않게 이준석 돌풍이라고 그러고 이준석 현상이라고 그러고 그게 이준석 현상입니까? 이준석 현상이 배신자 현상이지? 그게 어떻게 돌풍 현상? 그게 무슨 신드롬처럼 돼서 대표가 되고 그 다음에 요즘은 또 뭐 이상한 돌풍이 불더라고요. 역선택 돌풍이 불지를 않나 무언 돌풍이 불지를 않나 공작이 어떻게 공작이 이쪽하고 엮입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불안해하는데 의인이 나올 수 있을까 그러는데 국민들이 의인입니다. 절대 이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대로 가면은 윤석열 경선 통과가 그렇게 낙관시 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여론 조작이란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럼 여론조작에 의해서 윤석열이 2등 만들어버리면 끝이에요. 윤석열은 거기서 정치 생명. 그 1등이 뭐 홍준표가 되든 유승민이 되든 참 나 맥이 쭉 빠지네. 그렇게 돼서 그 현상으로 홍준표 현상으로 쟤네들을 깬다고 그 현상을 누가 만들었는데 쟤네들이 만들었는데 자기네들 죽으려고 현상 만들었겠어요? 윤석열 죽이기 위해서 현상 만들었는데 그래서 그 현상으로 어깨 힘 빡 주고 그래서 지면 그건 어떻게 큰일 났습니다. 이번 선거 제가 보기에는 선거 전에 뭔가를 파헤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박지원의 공작을 파헤치든가 부정선거를 파헤치든가 부정선거 파헤치는 거는 급소고 그러면 약한 급소 또 하나의 급소가 이 박지원의 공작인데 둘 중에 하나를 윤석열과 최재형이 힘을 지금 다행히 요즘에 힘을 합쳤어요. 둘이서 힘을 합쳐서 이걸 이준석이나 뭐 다른 사람들한테 믿지 못하고 거기다 몇십 년간 같이 정치해온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박지원과 맨날 그 믿지 마시고 두 분이 힘을 합쳐서 둘 중에 하나 깨부시면 조금 희망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으면요 공작에 의해서 예선전에서 당하고 예선전 어쩔 수 없이 만약에 우여곡절 끝에 통과한다고 해도 결선에서 이재명한테 당합니다. 예, 당할 수밖에 없어요. 부정선거 못 밝혔는데. 뭐. 자, 이렇게 되면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되느냐. 숨이 막힙니다. 지금이라도 아우 저는 매일 이런 얘기하기 지치는데 지금이라도 윤석열, 최재형 두 분이 목숨 건 어차피 당신들 목숨은 이제 끝나요. 예, 이거 대통령 못 되면요 끝나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당신들한테 돌팔매 던질 거야. 우리가 뭐라고 그랬냐. 그걸 못 막냐. 그러면은 어차피 그렇게 되니까 2판 4판 죽기 살기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그 총 쏘는데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 빵 쏘고 하나 빵 쏘는데 그냥 옆에서 죽어나가는 것도 보면서도 그냥 푹푹 쓰러지는 거 그렇게 돼요. 국민들의 총에 그렇다고 물리적인 총 말고 아주 싸늘한 아주 처절한 국민들의 보복이 있을 겁니다. 그 보복을 하나하나 당하는데 제일 먼저 누가 당하겠어요. 뭐 청와대도 당하고 다 당하겠지. 근데 거기에 뭐 쭉 국민의힘에 쭉 지금 있죠. 이번에 이걸 뒤집어 엎지 못하면 윤석열 최재형도 결국 그 끝마리에서 여 앞에서 당하는 거 보면서 푹푹 쓰러지는 아프가니스탄 총으로 뽕뽕뽕뽕 하면서 쓰러지는 그 끝열에 있게 될 것이라는 거 각오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차피 죽으나 일어나서 싸워서 죽으나 싸워서 그 총을 뺏어버리면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국민들한테 죽기 전에 그 총을 뺏어버려라. 살아야죠. 본인 살고 나라를 살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아프가니스탄이 일어났으면 나라도 살렸잖아요. 지도 살고. 그거 왜 앉아서 그냥 두고. 비장한 각오로 목숨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삽시다. 당신도 살고 우리도 살고. 거창하게 뭐 나라 살고 뭐 살리고 뭐 아이고 거기까지 안 가고 당신들 살고 우리 국민 우리 이봉규도 살고 삽시다 좀. 이 나라에서. 삽시다 좀. 아유 진짜.